각각 인형. 남자는 늘 소매 없는 티셔츠만 걸쳤대. 그 검은 티셔츠는 가슴팍이나 등이 땀에 질어 언제나 허옇게 소금기가 얼룩져 있었대. 하긴 그녀가 입고 있는 티셔츠도 남자의 것처럼 조잡한 영문이 나염되었고 여러 번 빨았던 탓에 보풀하기가 일어 남자보다 나을 것도 없었대. 빵과 우유를 쟁반에 받쳐들고 남자가 일하는 법당 앞으로 가며 그녀는 하얀개가 따라오지 않는지 뒤를 흘금 돌아보았다. 공양주 보살은 비 오던 날 밤 오랜만에 외식으로 배탈을 얻었다. 새끼 밥도 겨우 지었다. 그래서 그녀가 남자의 간식을 나르는 것이었다. 그녀가 부엌문을 나서는 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는지 마당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미리부터 전기톱 소리가 조용해졌대. 제기 또 빵이야? 남자는 쟁반을 건네받자마자 한 입에 빵을 우겨넣으며 둔한 발음으로 말을 이었대. 안 되겠구만. 이따가 읍내 내려가서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 고기 맛본 지가 벌써 며칠째야? 하더니 같이 내려갈래요? 라며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스스로도 소용없는 말인 줄 다 안다는 듯 입가에 빵가루를 붙인 채 지레 벌쭉 웃기도 했다. 그녀는 남자의 귀뿌리 쪽에 시선을 멈추었다. 남자의 귀 속에는 대패밥이 가득해 마치 비울 때가 다 된 연필깎이의 통속 같았다. 지저분하고 입자가 그친 나뭇가루들이 그의 귀 속에서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염을 깎지 않는 턱과 뺨에도 대패밥들이 아무렇게나 들려붙어 있었다. 남자는 뺨의 근육을 푸는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이쪽 저쪽으로 한껏 돌려가며 입천장에 들려붙은 빵덩이를 떼더니 그 속으로 우유를 들이부었다. 입 가장자리에 흘러내린 우유는 손등으로 문질러 헐렁한 바지에 쓱 닦았다. 바지를 직접 입까지 끌어올릴 수 없는 노릇이니 손으로 닦아 바지에 문지르는 것은 당연했지만 어쨌든 무척 지저분해 보였다. 남자는 작업대 위에 올려진 나무를 한 손으로 가볍게 탁탁 치며 물었다. 이런 거 해봤어요? 네? 목수질 말해요. 이거 전기 대패인데 한번 밀어볼래요? 하고는 한 걸음 다가와 손뜻 그녀의 팔을 잡았다. 바로 귓가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남자에게 반쯤 안긴 자세가 된 그녀는 자기의 손 위에 겹쳐 놓인 남자의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손을 쳐다보았다. 손톱 밑이 참 새까맣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남자가 갑자기 전기 스위치를 눌려 전기대패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기대패를 작동시킨 남자는 그녀에게 혼자 해보라는 것인지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숨이 막혔을지도 모른다. 땀냄새가 너무나 지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인 동작으로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낯선 전기도구를 놓칠까봐 힘주어 붙잡고 있었다. 그것을 움직이는 일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 남자가 스위치를 끄더니 투덜댔다. 제기를 나무다 베어버렸네. 그러고는 전기대패를 잡고 다시 스위치를 올려 능숙하게 펜 자국을 깎아 매끄럽게 만든 뒤 만족스럽게 말했다. 거 봐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맹세코 그 일이 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달라고 남자에게 부탁한 적도 없었대. 그렇다고 그런 것을 말할 생각도 없었대. 남자는 그녀가 자기를 존경이라도 하게 됐다고 믿었는지
말투가 의기양양했대. 내일은 진짜로 고기 좀 먹어야 한다고 미타 신보살한테 말해줘요. 칠을 하는 날은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기름기가 들어가야 속이 씻어지거든. 참, 스님이 서울 가셔서 고기 사러 갈 차가 없겠구나. 그럼 나라도 내려가서 사와야지. 스님이 절에 계시다고 한들 고기를 사러 갈지 안 갈지는 그녀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었대. 그녀는 남자의 픽업 트럭을 떠올렸대. 그 옆에는 영주사의 그녀를 싫어하는 것을 끝으로 잊혀져 버린 그녀의 자주색 엑셀도 있었대. 같이 가자고요. 바람도 세고. 남자는 오른팔을 쳐들어 왼쪽 어깨를 극적이며 이래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표정으로 또 비죽이 웃으며 실없는 말을 던졌대. 쳐든 발밑으로 겨드랑이의 수북한 털이 보였대. 그 털 속에 붉은 땀띠가 톡톡 두드러져 있었대. 그리고 바람도 없는데 그녀 쪽을 향해서 땀냄새가 밀려들었대. 쟁반을 들고 돌아서 가는 그녀의 걸음은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목재 사이를 골라딛느라 비틀비틀했대. 목재 틈에 슬리퍼 뒤축이 끼어 잠깐 걸음이 뻣긋한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남자가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대. 휘파람 소리는 꼬리라도 달려있는지 그녀의 뒷모습을 결박하듯 휘감았으며 길고 천박했다. 오후가 되자 모래사과를 실은 차 한 대가 도착했다. 비가 오면 흙이 조금씩 쓸려 내려가고 나는 법당 앞마당을 도둑이 위해 며칠 전 스님이 주문한 모래사과리였다. 운전사는 스님이 안 계셔 일당을 줄 수가 없다는 미타신보살과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더니 모래사과를 일부러 멀리 일수문 옆에 부려놓고 가버렸대. 미타신보살은 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소매를 걷고 모래사과를 법당 앞마당으로 옮기기 시작했대. 그녀도 함께 고무대야에 사과를 벗어날랐대. 몇 번 나르지 않아 벌써 다리가 후들거렸대. 티셔츠가 등에 척 달라붙었대. 남자가 돼지고기를 사갖고 돌아온 것은 그때였대. 남자는 트럭에서 뛰어내리더니 먼저 두 여자의 고무대야를 보고 핑 웃음을 친 다음 그 두 배가 넘는 통을 가져와 몇 번 만에 간단히 모래사갈 한 부대를 다 옮겨버렸대. 마당을 쓸고 대야를 치우는 그녀에게 슬쩍 다가왔으는 미타신보살 혼자 하고 있었다면 곧 죽어 사빠진다 해도 몰라라 했을 거요. 라고 속삭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날 공양주 보살은 저녁 밥상을 수선당 선방의 뒷마루에 차렸다. 언제 손님이 들어올지 모르는 요사채에서는 절대 고기 냄새를 풍길 수 없다고 미타신보살이 펄쩍 뛰었기 때문이다. 고추장에 볶은 돼지고기를 상 한가운데에 남부럽지 않게 버려놓은 남자는 절 아래 텃밭에서 따온 상추와 깻잎의 물기를 상다리 옆에다 뿌려 털어내며 입이 한껏 벌어졌다. 그날따라 다른 일꾼도 없어 식구가 단출했다. 공양주 보살까지 서둘러 밥을 먹고 전화를 지키고 있는 미타신보살을 부르러 자리를 뜨자 뒷마루의 저녁상은 남자와 그녀 둘만의 겸상이 되어버렸다. 남자가 그녀를 타박했다. 쌈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된장도 듬뿍 바르고 마늘도 좀 넣고 그래야 맛이 나지. 왜 그렇게 콩새같이 밥을 콕콕 찍어 먹어요? 그녀가 아무 말 하지 않자 남자는 볼이 미어져라 우적우적 씹으며 또 말을 붙였대. 뭐하던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요? 남자의 앞니는 반 이상이 초록색 잎으로 뒤덮여 치열이 보이지 않았대. 상추에 고기를 얹으며 남자는 연신 쩍쩍 소리를 내며 혀로 이 사이를 빨아대더니 또 불쑥 물었대.
남편이 죽었다면서요? 식은 올린 거요? 반지를 보니까 결혼 반지는 아니던데. 근데 그거 진짜 진주요? 반지가 이쁘더라고. 그래서 쳐다본 건데 오해는 마셔. 남자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품이 분명 자기 말의 경솔함을 변명하는 말투였다. 그녀는 천천히 밥한 공기를 비웠다. 물을 마시고 일었을 때까지도 미타신 보살은 오지 않고 있었다. 마루 기둥에 몸을 기대고 앉아 쇠젓가락으로 이를 쑤시던 남자는 눈을 위로 치뜨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았다. 밤이면 읍내로 내려가 술을 마시거나 당구를 치던 남자는 그날 밤에는 요사채에서 텔레비전을 보겠다며 설거지를 마치기도 전에 먼저와 방에 들어 누워 있었대. 미타신 보살이 곱게 볼 리가 없었대. 남자는 눈총을 받고 쫓겨났대. 그러나 다음날 남자가 새로 텔레비전 받침대를 만들어주자 미타신 보살도 더 이상 구박은 하지 못하게 되었대. 남자는 저녁나스레 뚝딱뚝딱 하더니 그녀에게도 조그만 옷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었대. 귀퉁이를 돌려 깎은 것이나 뚜껑에 꽃을 새겨 넣은 것이 뜻밖에도 앙증맞았다. 그녀는 그 안에 넣을 옷이 없었으므로 은근히 탐을 내는 미타신 보살에게 그 상자를 주었다. 그 다음 날인가 그녀는 자기 방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목각 인형이었다. 몸통은 장성처럼 밋밋하게 길쭉했지만 얼굴은 꽤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대. 그런데 눈이 지나치게 크다 싶어 자세히 보니 안경이었대. 누군가가 그녀를 만들고 있었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기를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었대. 더구나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의 그녀는 그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대. 그녀는 목각 인형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불습적으로 내던져 버렸대. 그리고 그녀는 남자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대. 언제나 열려있는 방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기는 처음이었대. 방구석에 신문지로 덮인 것을 한번 들추어 보았대. 깍다만 목각 인형이 여러 개 뒹굴고 있었대. 모두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문 앞에 있던 인형과는 달랐다. 하나같이 여자의 알몸을 갖고 있었다. 젖가슴과 허리, 엄부까지 섬세하게 조각된 목각 인형들. 그녀는 목각 인형의 아랫도리를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윽고 팔을 쳐든 그녀는 눈을 후벼파듯 안경을 손톱으로 꾹꾹 짓이겼다. 만약 그녀가 그녀의 친구처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랫도리가 아니라 자의식이라는 안경이었던 모양이다. 요사채를 향해 걸어가며 그녀는 실제로 남자가 그녀의 몸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에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몇번 목욕을 했다. 불안한 목욕이었다. 특히 그제 저녁인가는 남자가 마루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욱 서둘렀다. 모래사가를 나르는 바람에 몸이 땀에 젖어 씻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찬물을 어찌나 급하게 쏟아부었던지 밤에 장기침을 했었다. 법당 마당에서 윙윙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며 나무를 만지고 있던 남자가 그녀를 보고 소리쳤대. 스님 돌아오셨어요? 그녀는 걸음을 빨리 하려다가 생각을 바꾸어 발을 멈추고 남자 쪽을 쏘아보았대. 남자가 전기 스위치를 끄자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대. 인형 보았어요? 웬일인지 남자는 수줍어하고 있었대. 그녀의 벗은 몸이 생각나 어색해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럴 것까지는 없겠다 싶어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남자는 그녀의 등 뒤에 휘파람도 불지 않았고 같이 마을에 내려가자는 등 실없는 말도 던지지 않았다. 스님은 영가천도일이 가까워져서 서둘러 돌아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같이 왔다는 손님과 겸상으로 밥을 차리라 했을 때 상을 내간 것은 그녀였다. 상을 내려놓자 손님은 두 손을 합장하며 어이구 고맙습니다 보살님 하면서 그녀를 한번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그 옆에 밥상을 하나 더 차려야 했으므로 나무 밥상에 행주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손님이 말을 걸었다. 그 안경테 알만이시오? 끝에 큐빅이 박힌 것을 보니 올해 나온 모델인데 백화점에서 샀으면 한 25만원? 뭐하던 분인지 돈 많이 버는 보살이신가 보네. 그녀가 입을 벌린 채 돌아보자 손님은 감탄하는 스님을 향해 껄껄 웃어보였다. 아, 안경 상사가 벌써 몇 년째인데요? 이 정도도 모르면 밥숟가락 놓아야지요. 그동안 절에 드나든 손님은 일꾼들까지 합해 적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영추사에 오기 전의 그녀에 대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10분 블라우스도 입지 않았고 머리에 컬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화장도 하지 않았다. 보라색 플라스틱 슬리퍼에 나일론 바지를 입고 공양주 보살에게 얻은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굴러다니는 신문 쪽 하나도 읽지 않았다. 물론 교정도 보지 않고 제목도 달지 않았으며 그동안 그녀가 글씨라고 쓴 것이라면 만등불사를 접수한 신도들의 이름뿐이었다. 그녀는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껍데기를 다 바꾸었는데도 안경이라는 껍데기가 최후까지 남아 그녀의 불필요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안경 알만이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자신의 알몸 목각 인형을 볼 때 못지않게 섬뜩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공양주 보살이 배추를 섞으러 밭에 가자는 것을 그녀는 감기 기운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얼마 안가 잠이 들어버렸다.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 잠이 깬 그녀는 온몸이 땀에 젖었음을 알았다. 방문을 여니 남자가 마루기둥에 기대서 있었다. 아프다면서요? 지금 읍내 내려가는데 약 사다 줄까요? 괜찮다고 말하고 난 뒤에야 그녀는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젯밤에도 기침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녀는 약을 사다 달라고 간단히 말한 다음 방문을 닫았다. 드르륵 남자가 자기 방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옷을 갈아입는지 휘파람 소리를 내며 한참을 꿈을 그렸다. 남자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으려니 그녀는 불현듯 그 소리가 정다웠다. 처음 그와 여관에 갔던 날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는다. 술에 취한 그들은 손을 잡고 골목을 한없이 헤매다가 불쑥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었다. 마치 술래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숨바꼭질하는 아이들 같았다. 남자아이는 숨어있기 좋아하는 장소를 발견하자 여자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남자아이가 끄는 대로 덤불 속으로 몸을 구겨 넣으며 여자아이는 술래를 따돌렸다는 쾌감 때문에 흥분해 있었다. 그러나 남자아이의 몸이 너무 밀착돼 여자아이는 거북해지기 시작했고 차라리 술래가 그녀가 믿고 의지해온 바깥 세상의 눈길이 빨리 그들을 발견해 주기를 바랐다. 아무래도 그들은 너무 깊이 숨은 거였다.
술래는 그들을 찾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 그대로 저녁밥을 먹으러 간 모양이었대. 밤이 되었고 덤불 속에 웅크린 채 여자아이는 곰곰이 생각했대. 이렇게 돼버렸으니 난 이제 이 남자아이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 다음날 아침 술이 깬 여자아이는 어른이 되어 있었대. 사과를 따먹은 이브처럼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으므로 눈을 뜨자마자 고민이 시작되었대. 그녀는 얼굴을 들고 여관문을 나갈 자신이 없었대. 골목을 나가기만 하면 길가든 사람의 무리에 천연덕스럽게 섞여들어 걸어갈 뻔뻔스러움은 있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얼굴로 쏟아질 아침의 빛을 도저히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대. 그들이 묵은 방은 2층이었대. 몇 계단 앞서 내려가는 그의 뒤에서 그녀의 내딛는 걸음은 묵직하게 끌렸대. 그때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대. 그녀의 눈을 보고 그는 알았대. 그는 계단을 다시 성큼성큼 올라왔대. 그녀의 회오를 짐져주기 위해서 계단 중간에 머뭇대며 서 있는 그녀를 다정하게 껴안고 그는 마리아 상에게 하듯이 신성하게 입을 맞추었대. 그러고는 구원의 여성을 대하는 남자의 당연한 자세라는 듯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계단을 내려와 여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 함께 잤더라? 그가 결혼한 뒤로는 아침까지 함께 있어본 적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받아들였다. 이따금 그는 낯선 자세를 원했다. 다리를 이렇게 해보아. 자, 등을 돌리고. 그것은 그가 다른 여자와의 섹스를 응용하는 것이었대. 그녀는 독점할 수 없는 섹스 파트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깊은 자기 모멸감과 비애를 안겨주는지 경험해야만 했대. 그녀의 허리나 등을 쓰다듬다가 잠깐씩 그의 손길이 멈출 때도 있었대. 그의 손끝이 다른 여자의 감촉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대. 지금 만지고 있는 감촉과 손의 흐름이 다른 여자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는 그 다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멈추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어느 날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 넌 소리를 별로 안 내는 것 같아. 그렇지? 글쎄, 그런가? 그녀는 무심코 대꾸하다가 또 그의 아내가 침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생각이 났다. 마지막으로 함께 여관에 간 날, 그는 그녀가 쓰고 난 비누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엉켜있다고 투덜댔다. 먼저 욕실을 쓰면 뒤처리를 좀 잘하고 나와야지, 라면서 머리를 빗든 그녀는 등 뒤에 서 있는 그를 거울 속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8년이란 한 남자의 애인으로 지내기에는 확실히 긴 시간이었다. 짜증이 날 때마다 지켜 올라가곤 하는 그의 왼쪽 눈썹을 힐끗 쳐다보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빗살 사이의 머리카락을 빼냈다. 머리를 빗기 전에 먼저 빗이 더러운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그의 오랜 브러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빗을 거울 앞에 놓고 일어났다. 그가 빗을 집어들더니 빗살을 점검하는 것이 보였다. 선방 다락에 두고 쓰던 것이라서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불현듯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옆방 남자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잠시 마루 끝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던 그녀의 손에는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확신할 수 있었다. 외로움에 이따금 속아 넘어갈 만큼 마음속이 메마르고 비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감기 기운도 있었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5mm쯤의 거품이 덮인 맥주를 마시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어쩌면 전화기가 눈에 띄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다는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보름은 넘었을 거라는 그녀의 짐작과는 달리 저를 내려가는 것은 열흘 만이었다. 그녀의 생각처럼 거기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준 것은 아니었다. 터미널 앞 삼거리. 그녀는 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일단 차를 멈추었다. 한쪽 길이 터미널을 향해서 또 한쪽은 읍내로 그리고 나머지 한쪽 길은 영추사로 가는 길로 갈라진 그 삼거리는 영추사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택시를 부르는 장소이기도 했다. 삼거리에는 서림상이라는 이름의 제법 번듯한 모텔이 있었다. 그녀는 그 모텔의 지하에 있는 사우나로 들어갔다. 사우나에는 선텐을 짙게 한 아가씨 둘이 키덕거리고 있을 뿐 썰렁했다. 아가씨들은 귀를 서너 개씩 뚫어 가지가지 귀걸이를 달고 진한 파란색 에나멜을 발톱에까지 칠하고 있었는데 시골 사우나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세련되기보다는 이질적으로 보였다. 게다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얼굴이었다.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들은 함께 벌거벗고 사우나를 했던 여자가 헐렁한 자주색 바지와 조잡한 나염 티셔츠로 신분을 드러내자 자기들끼리 수군대기도 하고 킥킥대기도 했다. 그녀는 저전머리 그대로 사우나 옆에 있는 지하 카페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했다. 카페 역시 한산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길다란 파마머리에 마스카라를 짙게 칠한 주인 여자가 직접 맥주 두 병을 쟁반에 받쳐왔다. 얼마가 지난 뒤 그녀는 화장실에 가면서 맥주 두 병을 더 주문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공중전화 앞으로 갔다. 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고 나서야 그녀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오른손으로 옮겨쥐고 이번에는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진주알이 경쾌하게 따라 움직였다. 술기운이 퍼서 그녀는 조금 쾌활해져 있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님과 조음도 실음도 아님이 그녀의 본뇌였다면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그녀의 본래 면목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의 아내가 받더라도 끊어버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가 아무개시 계신가요? 하고 물으면 그의 아내는 네, 잠깐 기다리세요. 할 것이다. 그러고는 싫어도 할 수 없이 그를 그녀에게로 넘겨주어야만 한다. 괜찮은 기분일 것 같았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것은 그였다. 그녀가 말했다. 나야. 아무 대답이 없다. 그녀는 그의 침묵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안다는 것은 어차피 잘못한다는 뜻이다. 분별은 모두 소용없다. 잘 지냈어? 나야 늘 그렇지요 뭐. 그의 목소리는 어쨌든 예의 바른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세 마디쯤 더 얘기를 나누긴 했다. 그녀는 맥주를 세 병 더 마셨지만 그렇게까지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와 전화를 나누었던 말은 한마디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은 다른 시간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들이 사랑했던 지루한 시간들. 그녀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마다 그는 차갑게 비꼬았다. 시간 좀 지켜라. 이제 나한테 호의는커녕 예의도 없구나. 그는 그녀가 운전을 할 때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에는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를 기다리며 흘려보낸 자기의 시간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그녀가 미처 화상을 고치지 못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나온 날
그는 못마땅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말끔하다 트집을 잡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길가의 레코드 가게에서 마침 그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언제 들어도 좋다고 일껏 마음에 없는 소리까지 했지만 그는 창법이 천박하다며 그 노래를 깎아내려 버렸다. 심지어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은 모양이네.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야 라고만 대꾸했다. 조금 있다가 그녀는 다시 물었다. 정말이야.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는 화를 버럭 내며 이러다 정말 멀쩡한 기분까지 안 좋아지겠다. 사람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헤어지면서 그가 잘 가라고 한 다음 그리고 거울 좀 자주 보고 라고 덧붙일 때에야 그녀는 그 밤 내내 그를 짜증내게 한 것이 그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곤한 날 그는 더욱 그녀의 존재를 그리워하긴 했다. 그래서 만났고 만난 다음에는 피곤한 나머지 예민해졌다. 점점 그들은 예전과 달리 상대방의 피곤을 알아채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감춰야 하는데 예민함을 사용했다. 그들은 여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피곤한데 들어가서 그가 말했고 그녀는 아직 해도 안 졌는데 했으며 그의 언제부터 그렇게 남의 눈을 의식했어? 라는 말에 그녀가 차갑게 그러게 말이야 남을 의식해야 할 처지에 있는 건 당신일 텐데 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그는 마누라가 기다린단 말이지 깜빡 잊었는데 가르쳐줘서 고마워 한 뒤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약 10분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걷다가 택시 정류장이 보이자 약속이나 한 듯이 줄을 섰다. 그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할 때 그녀는 그가 얼마나 소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았다. 과연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으며 그녀가 자기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원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너는 긍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옮기지 않고 적응하는 미덕을 갖고 있잖아. 따위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런 말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원망하는 거였다. 그들은 질투에도 지쳤다. 그는 그녀 주변의 남자라면 그녀가 다니는 홍보실 뿐 아니라 36층짜리 사옥의 전 직원은 물론이고 1원이 넘은 창업주까지 질투했다. 누군가의 옷차림을 칭찬하면 낭비벽이 있을 거라고 헐뜯었고 성격이 좋다고 하면 이중인격자라고 못 박았다. 그들은 더 이상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영화 이야기를 했다가는 친구와 같이 봤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친구가 여자라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지 않냐며 헤어지는 순간까지 신문을 당해야만 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가 아니었다. 집착이었다. 사랑이라면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얼마쯤 용서할 수도 있는 여유가 있지만 집착은 매섭고 가차없는 감정이었던 것이다. 침대에서 그녀를 안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미안해. 사는 게 지겨워서 너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 너를 사랑해. 알지? 나한테는 너뿐이야.
그의 머리통을 안으며 그녀도 냇가렸다. 나도. 그러고 난 다음 순간 문득 그들은 둘 다 사랑한다는 말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지 오래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마 그가 그녀를 사랑하긴 했을 것이다. 한동안 만나지 않으면 금단 증세처럼 불안이 나타났다. 그가 익숙하고 편한 친구이자 섹스 파트너로서 원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첫 번째 남자였다. 사실 그녀는 몇 번째라는 서술을 의식해 본 적도 없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그녀다운 일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알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없이 사랑하는 관계란 지긋지긋했다. 어떤 날은 어쩌다 보니 너무 이른 시간에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을 먹고 여관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또 싸울 수밖에 없었다. 소림장의 지하에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지상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서 가고 있었다. 그녀의 차는 일단 삼거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추사 쪽 길로 올라가지 않고 읍내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술을 마신 데다 길이 어두워 그녀는 차를 천천히 몰았다. 먼지가 잔뜩 앉은 그녀의 자주색 엑셀은 마치 밤거리를 어슬렁 거리는 바람난 아줌마 같았다. 으슥한 다리를 지나고 시장 통과 초등학교 교문 업 사무소의 게시판 앞을 지나도록 거리는 어둠침침했다. 그것이 무척 자연스럽고 마음 편했다. 혼자만 환하게 불을 켜고 있는 편의점이 되레 음흉스러워 보였다. 드디어 찾고 있던 간판이 눈에 들어왔으므로 그녀는 차를 세웠다. 로얄 호프. 자리마다 칸막이가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울긋불긋한 오색등이 전멸하는 로얄 호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왕족처럼 호사스럽게 그리고 나중에는 취한 왕족답게 거나하게 맥주를 마셨다. 건너편 자리에서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시던 한때의 남자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쳐다보았다. 저 아줌마가 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실까? 빈약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저희들끼리의 음담에 그녀 존재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별다른 일은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또 이상하게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여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그녀가 별다른 일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삶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없었다. 어쩌면 적극성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익숙해서 지긋지긋하고 편한 나머지 넌들이나고 그런 시간들, 그들이 사랑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녀인들 지금과는 다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녀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면 그날로 그는 자리에 앉아 몇 마디 하기도 전에 그녀의 내리깐 눈빛, 숨소리, 찻잔을 드는 팔꿈치의 각도만 가지고도 그녀의 마음속을 눈치챘다. 그런 날이면 침대에서 더욱 다정했다.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며 숨가쁘게 말했다.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알잖아? 내가 없다면 난 사는 것도 아니야. 그녀는 그의 말의 반 이상이 거짓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녀의 마음속을 그렇게 눈치챌 만큼 그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습관과 필요에 번번이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다. 정작 헤어지자는 말을 사수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였다. 약 33번쯤 했을 것이다. 정말 다시는 안 만날 사람들처럼 인사까지 하고 헤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뭐해? 어, 원고 쓰고 있어. 잘 돼? 그럭저럭. 몇 시에 만날까?
글쎄, 야근할 것 같던데. 끝나면 몇 시쯤 되는데. 늦을 거야. 늦으면 몇 시? 한 10시? 그럼 10시에 기다릴게. 거기 알지? 지난번.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이따 봐.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천연덕스럽다는 것도 점점 느끼지 못했다. 로얄 호프를 나왔을 때는 시간이 꽤 늦어 있었다. 그녀는 몇이나 되었는지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차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다가 자기가 운전을 하지 못할 만큼 취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조차 그녀로서는 가까스로 알아낸 현실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았다. 영추사까지 가는데요. 택시기사는 그녀의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5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녀가 선뜻 그름하고 했는데도 타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니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다시 10만 원을 요구했다. 그녀는 지갑 안에 10만 원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술냄새를 풍기며 호기롭게 말했다. 그러자 운전사는 돌았군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 그 다음 택시가 왔을 때 그녀는 터미널까지만 가자고 말했다. 터미널 삼거리에 가면 영추사를 오가는 택시가 많이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만에 다시 삼거리로 돌아왔다. 길 건너에 그녀가 목욕을 하고 술을 마셨던 소림장 모텔이 화려한 네온을 밝히고 있었다. 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도 보였다. 지금 그녀가 내린 곳은 어두웠다. 토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그와 그녀, 그들처럼 사랑하면서 더 이상 서로에 대해 알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해 있다는 것을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은 그녀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어떤 프랑스 소설가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서로를 애정에 차서 노려보게 될 즈음이면 이제 슬슬 아이를 낳고 집을 장만하는 일상의 길로 함께 접어드는 것이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인 사랑이 정말로 향해 가는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라는 뜻인 줄은 몰랐다. 토하고 나니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대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건너편의 불빛을 보았다. 소림장. 8년 동안 그들이 드나든 여관 중에 저런 이름도 있었을 것이다. 은하장, 우레장, 세종여관, 금수장, 유명 파크모텔, 제1여관 미화장, 목화장 여관, 스타장 특수장.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 남자아이와 짝이 되어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걸까? 이제 그만 결혼해서 사랑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른 아이와 함께 새로운 숨바꼭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결국은 다 지루한 일이겠지만, 갑자기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로 쏟아졌다. 누군가 일부러 하는 짓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픽업 트럭에서 남자가 내렸다. 목욕 갔다가 사람이 왜 여기 쭈그리고 있냐고요? 내가 절까지 두 번이나 올라갔다 왔어요. 여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삼거리에서 한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요. 남자는 화가 난것 같지는 않았지만 목소리가 거칠었다. 술 덕분인지 그녀는 남자가 가까이 오는데도 그의 지독한 땀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다. 남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주는 것을 그녀는 멍청하니 쳐다보았다.
그것은 구겨진 약봉지였다. 반지 일리는 없었다. 취한 밤 수문 근처 또 안개였다. 안개는 댐이 가까워질수록 두터워졌다. 포장도로 위에서도 밤숲에서도 하늘에서도 허공에서도 사방에서 온통 안개가 뿜어나오고 있었다. 차바퀴 밑에서까지 스물스물 기어나왔다. 그녀와 남자는 밤안개를 헤치고 천상의 절을 향해 한없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양수댐이라고 적힌 입석이 있는 곳에 오자 남자의 차는 옆으로 방향을 틀었다. 댐을 끼고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세상은 너무 어둡고 조용했다. 그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수문 앞에서 차를 세웠다. 바닥에 깡통 따위가 굴러다니고 있었는지 차가 서자 바퀴 밑에서 찌그럭하고 이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기지개를 한번 켜더니 댐이 내려다 보이는 풀밭에 가서 앉았다. 그녀도 차문을 열고 내려왔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안개가 피어오르는 댐을 내려다 보았다. 영추사가 잠겨 있는 검은 골짜기, 거기에 또 무엇이 잠겨 있을까? 혼자 와서 마시고 울컥 던져버린 빈 술병, 근처에 뒹굴던 쇠조각과 돌멩이들, 혹은 주머니 칼, 맹세의 희호가 지난 반지, 그 밖의 모든 무거운 것들, 죽음들. 남자가 말했다. 무서워요? 그녀는 미타심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저 때문에 여자도 하나 빠져 죽었어요. 밤에 망루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뒤부터 망루 올라가는 문을 막아버렸지요. 그때 남자가 다시 안 무서워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윗몸을 가만히 밀쳤다. 그녀는 뒤로 쓰러지면서도 남자가 무섭냐고 묻는 것이 남자 자신이란 것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얼굴을 덮쳐오는 남자의 뒤로 안개에 쌓인 희미한 막루를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안 무서워요. 자기의 입술을 거칠게 받아들이는 남자의 입술을 느끼며 그런 생각은 했다. 조금 전 토했는데 그 사람이라면 내가 양치질을 하기 전에는 절대 입을 맞추려 하지 않을 텐데 라고 그녀는 남자가 벗긴 자기의 안경이 풀밭 위로 툭 하고 기운 없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대. 바지를 더듬는 남자의 손길을 느꼈지만 그녀는 내버려 두었대. 남자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역겨운 이물감 때문에 구역질이 올라왔대. 그러나 남자가 움직이는 대로 가만히 있었대. 남자의 품이 따뜻했대. 풀밭이 축축하게 젖어 그녀의 몸은 흠칫 떨렸대. 그럴 때마다 남자는 그녀를 더욱 꼭 안았다. 그 위로는 또 안개가 그녀의 얼굴을 깊숙이 덮어주었다. 시간이 꽤 지나가기는 한것 같았다.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려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치며 차 한 대가 느리게 수문 쪽으로 오고 있었다. 숨소리를 고르며 그녀의 몸 위에 엎드려 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 바지 앞섭을 추슬렀다.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주며 남자는 헤드라이트 쪽을 향해 얼굴을 찡그리고는 낮게 내뱉었다. 씨발, 어떤 씹새끼야. 세 번째를 향해 놓인 사다리. 안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스님이 내려가는 차에 같이 타고 가서 로얄 호프 앞길에 세워놓은 그녀의 자주색 엑셀을 찾아온 것은 남자였다. 미타신 보살과 공양주 보살은 초저녁 잠이 깊어 밤 9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9시 10분에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남자가 그녀를 위해 만든 거짓말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목욕탕에서 안경을 도둑 맞은 그녀가 삼거리에서 자기를 만나기 전까지
저녁 내내 얼마나 공경에 빠져 있었는지 설명하는 남자의 말을 듣고 공양주 보살은 혀를 끌끌 찼다. 원 안경이 없으니까 차도 몰 수 없고 목욕만 갔다 온다고 나갔으니 주머니에 택시비가 있을 리도 없고 고생했구먼. 남자가 으쓱한 얼굴로 그녀 쪽으로 던진 시선을 그녀는 표정 없이 받았다. 그녀의 거처는 요사채로 옮겨졌다. 감기 기운이 있는 몸이 술과 밤안개 속에 함부로 부려졌던 탓에 열이 올랐다. 읍내에서는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는 7월이었지만 해발 1096m나 되는 영추사의 밤은 꽤 추웠다. 요사채의 두 보살은 언제나 군부를 떼고 잤다. 미타신 보살은 그녀의 열이 높은 것을 알자 그렇지 않아도 그녀가 불이 들지 않은 선방에 머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며 부엌 옆방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의 엑셀을 가지러 로얄 호프에 다녀온 남자는 그 사이에 그녀가 그 방으로 떠나버린 게 불만이었겠지만 어제의 것과 똑같은 모양의 구겨진 약봉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던져놓고 일을 하러 갔다. 그녀는 남자가 사온 약을 먹고 어두운 방에서 알았다. 감기 몸살인데 아랫도리와 엉치깨는 왜 뻐근한 것인지를 그녀는 법당 쪽에서 전기톱 두들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불현듯 깨달았다. 약 기운 덕분인지 방이 따뜻해서인지 땀을 흘리며 깊은 잠을 잤다. 저녁 무렵 어둑해진 방 안에서 눈을 뜬 그녀는 이불 속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 앉았다. 마루로 나와보니 미타신 보살은 방바닥에 흰 종이를 펴놓고 이름을 길게 써내려 가고 있었다. 영가 천도일이 이틀 뒤로 다가와 미타신 보살은 마음이 분주하다고 했다. 마침 그녀가 나타나서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얼굴로 미타신 보살은 설명했다. 영가는 죽은 사람의 넋이고 천도란 그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죄를 올려 죽은 사람을 극락 왕생하게 도와주는 것이요. 흰 종이 위에 나란히 적힌 이름들은 마치 줄을 맞춰 늘어선 묘비 같았다. 이름이 세 글자가 되지 못하여 박씨 김씨 하는 식으로 짤막하게 기웃뚱 그리는 묘비도 있었다.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가 뭉개서 보이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미타신 보살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보살도 이름 하나 올릴래요? 그녀는 미타신 보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미타신 보살의 말뜻을 알아채고는 말없이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미타신 보살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흰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붓을 든 손을 멈춘 채 가만히 있는 것이 그녀의 대답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다. 마루 아래에서는 개 세 마리가 달그락거리며 밥그릇을 핥고 있었다. 법당 마당을 질러 요사채로 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뿌옇게 보였다. 그녀는 시야가 흐릴 때의 버릇대로 안경을 올리려다가 빈 콧등 위에서 허전해진 손을 다시 반지 쪽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대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미타심은 특별 대우라는 듯이 차례를 어기고 흰 종이에 그 이름을 먼저 써넣었다. 남자의 슬리퍼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기 전에 그녀는 일어나서 부엌 옆방으로 건너갔다. 남자는 꽤 늦게까지 요사채에 머물러 있는 모양이었다. 아마 9시 5분 전까지 있었을 것이다. 다른 때처럼 큰 소리로 여자 탤런트에 대해 유치한 평판을 찌그려 대지는 않았다. 선방으로 되돌아가는 슬리퍼 소리도 질질 끄는 것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였지만 어딘가 풀이 죽어 있는 듯 싶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산사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스님이 안 계시는 동안 미타심이 대신 올리던 예불대는 들을 수 없었던 맑은 소리였다. 미타심은 오랜만에 늦잠을 자는지 그날 예불에는 스님과 그녀 둘뿐이었다. 그녀는 예불을 마치고 스님을 뒤따라 법당을 나왔다. 댐에서 안개가 올라와 대웅전 마당이 자욱했다. 장삼을 벗어 접으며 스님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내가 보살한테 줄 법명을 하나 생각해 보았는데, 스님은 안개로 덮인 낮은 산들을 먼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보림이라고 달마 스님이 수도를 했던 산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건데 보림월이었대요. 불가에서 다른 지혜를 뜻하거든. 달마 스님은 9년 동안 벽을 쳐다보고 지냈어요. 벽을 보고 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번뇌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을 집중시켜 벽처럼 되려고 그랬답니다. 인연과 망상을 그치고 자기의 심신을 잊어버리면 맑고 깨끗한 자신의 본래 마음이 보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안심이라는 것이지요. 보살님도 이제 지나간 인연을 잊어버리고 바깥의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장벽처럼 만들어 보세요. 미타신 보살이 그녀의 법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곳에 온 지도 꽤 여러 날 되었고 당장은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던데 아마 이름도 없이 같이 지내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스님이 수선당 쪽으로 내려간 뒤에 그녀는 요사채의 수도가로 갔다. 양은 대야에 물을 쏟아붓고 나서 그녀는 습관대로 먼저 안경을 벗으려고 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일어나서 마당 쪽을 보니 걷어가고 있는 안개 속에서 3마리의 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가운데에 있는 하얀 개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장난치는 수컷들이 실눈을 떠야만 분간이 되었다. 아침상을 물리며 미타신 보살은 남자에게 상을 좀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오후에 신도들이 올라와서 일을 돕겠지만 미타신 보살은 늑장을 피우는 그들을 영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천도제에는 명부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하므로 음식 장만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어젯밤 그녀에게도 했다. 남자는 무엇 때문인지 다른 날 같지 않게 퉁명스러웠다. 내일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 그럼 법당 마당에 깔아놓은 사제하고 연장들 다 치워야 할거 아니에요. 시간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읍내에 내려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뿐이고 또 이곳의 자동차라고는 주지 스님의 승용차와 남자의 픽업 트럭뿐인데 주지 스님에게 데려달라고 할수 없는 노릇이라는 사실을 알자 남자의 태도는 대번에 달라졌다. 영동장이 오늘 아닌가? 까짓거 영동까지 갔다 와 버릴까요? 하면서 적극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미타신 보살에게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조수석에 올라타자 남자의 픽업 트럭은 기세 좋게 출발했다. 댐 근처를 지나갈 때 남자는 휙 하고는 전에 몇번 들은 적이 있는 길고 천박한 휘파람까지 불었다. 그러면서 곁눈으로 그녀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다. 미타신 보살이 조바심을 낸 것에 비해 사야 할 물건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안경을 먼저 맞추려고 했지만 안경점을 쉽게 찾을 수 없어 장을 먼저 보았다. 그리고 남자의 도움으로 시장 근처에서 안경점을 하나 찾아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안경을 맞추지는 못했다. 읍내를 반 바퀴 좀돈 뒤에야
신용카드를 쓸수 있는 안경점을 찾을 수 있었대. 안경집 주인은 그녀가 자신이 권해주는 첫 번째 대로 쉽게 결정을 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더 비싸게 불려도 될 뻔했다고 후회하는 모양이었대. 정말 싸게 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아쉬움을 표시했대. 시력 검사를 한 다음 주인은 한 시간 후에 찾으러 오라고 말했대. 자기네 같은 최신 설비나 되니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색을 낸 다음 주인은 그녀가 외지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먼저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경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녀는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다. 명함 넣는 빽빽한 칸 속에 들어있어 신용카드는 잘 빠지지 않았다. 그녀가 힘줘 카드를 빼내자 그 뒤에 들어있던 사진 한 장이 같이 딸려 나왔다. 카드를 주인에게 준 다음 그녀는 유리 진열대 위에 떨어진 그 사진을 도로 지갑 속에 집어넣었다. 주인은 신용카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골드카드네요. 주인은 새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BC카드에다 또 제일은행 거고. 그녀는 뒤쪽으로 몇 걸음 떨어져 서 있던 남자가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주인은 계속해서 98년까지이고 이름이 박 하더니 다음 영문을 읽는데 자신이 없는지 거기서 멈추고 카드를 신용확인기 안에 집어넣었다. 매출 전표를 찍기 전에 남자는 한 번 더 다짐을 두었다. 이 카드 본인 것 틀림없지요? 주인은 서너 마디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녀에게 구체적인 자신의 모습, 그 편린을 환기시켜 주었다. 남자는 그녀의 바로 옆에 다가와 있었다. 성이 박이요? 라고 말하며 남자가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려놓자 구부리고 앉아 렌즈를 꺼내던 주인 남자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유리 장식장 아래에서 고개를 삐죽이 쳐들었대. 저런 카드도 갖고 있고 정말 가구점에 다녔어요? 남자의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대. 남자는 여자가 지금 자기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쳐다보듯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여전히 손톱밑이 새까만 울퉁불퉁한 손을 그녀의 어깨 위에서 스르르 내리더니 씨팔 잘 나갔던 모양이구먼 하고 혼잣말을 내뱉고는 안경집의 유리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픽업트럭의 시동을 걸고 기다리던 남자는 그녀가 올라타자마자 거칠게 차를 몰기 시작했다. 전변의 공터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아마 낮 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모양이었다. 남자는 버드나무 가시가 드리워진 그늘을 골라 그곳에 차를 세웠다. 한 시간 뒤라고 했죠? 나는 그때까지 한숨 잘 거요. 남자의 말을 듣고 두리번거려 보니 옆에 세워져 있는 차 안에서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 트럭 운전사들이었다. 남자가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그녀는 반대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었다. 다른 좋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얼마 안가 남자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입김을 내뿜을 때마다 입안에 고여있던 심한 냄새가 차 안으로 퍼지며 그녀의 콧속을 괴롭혔다. 남자는 입가에 흘린 단침 위에 파리가 세 마리나 앉은 것도 모르고 잠을 잤다. 남자의 입가에 커다란 점처럼 붙어있는 파리들은 더 이상 나은 곳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지 봄날 양지 쪽에 몰려앉은 꼬마들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더운 날이었다.
물가라고는 해도 시멘트 바닥에 내리쬐는 한낮 햇볕이 따가웠다. 달궈진 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끼쳐왔다. 그나마 차를 나무 아래 세웠기 때문에 그녀는 남자가 잠든 옆에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물 가까운 곳에 팬티만 입고 슬리퍼를 신은 아이들의 노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다리를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릴 뿐 조용하고 나른했다. 바깥의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장벽처럼 만들어 보세요. 스님의 말이 떠오르기도 했고 이어서 친구의 얼굴도 떠올랐다. 결혼식 날짜가 지났을 텐데 잘했을까. 현실을 견딜 수 없다며 군대로 떠났던 남자친구는 제대를 하고 돌아오자 한동안 발목까지 올라오는 농구화만 신고 다녔다. 군화에 너무 익숙해졌나 봐. 그냥 단화를 신으면 꼭 넘어질 것 같아. 군대가 나를 많이 바꿔놓았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다시 단화를 신었고 게을러졌으며 여전히 현실의 울분을 터뜨렸다.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나 혐오하던 군사정권도 끝이 났으니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알 수가 없다. 8년 전부터 그 남자친구의 소식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잠이 오는 듯도 싶었다. 남자의 코고는 소리가 일정했다. 그녀는 잠깐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아무 관련 없이 미타신 보살의 말도 떠올렸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지붕 위에 올랐으면 사다리를 잊어버리고 개울을 건넜으면 징금다리를 돌아보지 않으며 이게 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남자는 사다리였을까? 세 번째를 향해 놓인 사다리. 그리하여 이제 그녀가 세 번째 남자라는 지붕에 오르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분별 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걸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도 떠올랐다. 잠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그녀는 곧잘 어린 시절의 온갖 기억 속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했던 것이다. 지금 그녀를 끌고 가는 것은 어린이 잡지를 읽던 마루였다. 그녀는 믿거나 말거나 라는 페이지를 읽고 있다. 어린이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원시인들은 숫자를 둘까지밖에 세지 못한대요. 하나, 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많다예요. 셋 이상은 무조건 많다고 하는 거래요. 셋부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습죠?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지만 말이에요. 한참을 자고 일어난 남자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더위에 벌겋게 익고 땀과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아무렇게나 문지른 다음 남자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그녀를 흔들었다. 그들이 영추사에 돌아갈 무렵에는 해가 꽤 기울어 있었다. 남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삼거리와 영추사의 중간쯤에 가게가 하나 있었다. 그 가게 앞에 차를 세우더니 목이 타는데 콜라 좀 사와요 라고 말할 때와 절에 거의 가까이 오자 길이 구부러지는 곳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녀의 몸을 자기 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 놀랐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두 번 정도 입을 열었을 뿐이었다. 부엌 옆방에서 그녀는 일찍 잠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깨어난 그녀는 누군가 방문을 긁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한참 듣고 있으려니 밤나방이 얇은 종이문에 날개를 부비고 있는 소리였다. 나방은 밤새도록 그녀의 방문 밖에서 흐느끼듯 날개를 떨었다. 그녀는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에 그녀는
지갑의 명함 넣는 칸에 들어있던 사진을 꺼내 태웠다. 그녀가 사진에 불을 끄쳐 피어오르는 불꽃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짜증을 내듯이 일그러지던 그의 얼굴은 그녀의 손안에서 천천히 녹아 없어졌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녹아드는 것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다. 손끝이 뜨거워 반쯤 탔을 때 떨어뜨려 버렸던 것이다. 영가 천도제 날의 검은제. 법당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분위기도 다른 날과는 사뭇 달랐다. 천도제는 3기로 시작되었다. 귀입을 양족존, 귀입업 이역존, 귀승 중중존, 신도들이 침통하게 따라 외웠다. 제를 여는 취지를 밝히는 스님의 목소리, 그리고 명부사지를 맞이하기 위한 분향과 사자를 초청하여 추건하고 공양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그 다음이 오늘 극락으로 가기를 원하는 외로운 늑들을 부를 차례였다. 흰 종이 위에 적혀있던 이름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했다. 영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일어나 절을 올렸으며 그중 몇몇은 불단 옆에 놓인 함에 종이돈을 집어넣기도 했다. 죽은 늑들이 산자의 불공으로 극락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이 숨막히게 지나가고 있었다. 절을 올리면서 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흰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자는 유난히 서럽게 울었다. 절을 올릴 때는 물론이고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어도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여자의 어깨가 들먹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녀의 귀에 갑자기 낯익은 이름이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다. 반소매 밑에 드러난 팔에는 온통 소름이 비늘처럼 돋아나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검은 묘비가 빽빽히 서 있는 흰 종이를 보았다. 너무 작아서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거기 어딘가에 주거니들의 옆에 나란히 누워있을 것이다. 절을 올린 다음 그녀는 넷째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함 속에 넣었다. 자리로 돌아오자 그녀는 옆에 앉은 젊은 여자와 똑같이 어깨를 떨었다. 수하차 법식, 하이야 란찬, 기장한 포만, 어파돈 청량. 나의 이 법식을 받으면 어찌 해탈식과 다르리요. 주림배는 다 부르며 업의 불길은 일시에 청량하리라. 탐욕과 어리석음을 한꺼번에 버리고 항상 불법 앞에 귀의하여 생각생각이 보리심이면 곳곳이 극락세계이리라. 추근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독경소리 속에 참회와 서원을 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그녀는 네 가지를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서원만 되풀이했다. 끝없는 번뇌를 끌어올리라. 끝없는 번뇌를 끌어올리라. 스님이 독경을 외며 법당을 나가자 신도들이 열을 지어 뒤를 따랐다. 두 손을 합장하고 둥근 원을 만들며 오른쪽으로 도는 동안 그녀와 젊은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듯 꼭 붙어서 슬픔을 나누었다. 종이 타는 냄새가 나며 독경 소리가 높아졌다. 스님의 손끝에서 흰 종이가 불에 타고 있었다. 주거니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서 불꽃이 너울거리며 사방으로 검은재가 흩어졌다. 그리고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연기가 솟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극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도 극락으로 갔을 것이다. 사랑을 맹세한 영추사가 물에 잠겨버려 지금까지 그의 넋은 구천을 떠돌았다. 이제 오래된 반지를 노자삼아 극락으로 떠났다. 그는 그러나 그녀가 보내는 것은 그가 아니었다. 천상의 약속을 천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사랑이란 천상의 약속일 뿐이다.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검은 제가 와서 앉았대. 그 밤 수문 앞에서 안개에 둘러싸일 때처럼 그녀는 무언가가 자기 어깨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을 느꼈대. 작별 인사를 하기가 싫다면 지금처럼 요사채가 안팎으로 북적거릴 때 떠나는 편이 나았다. 신도들의 점심을 차리느라고 두 보살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뒷마당으로 빠져 일주문으로 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뒷마당 끝에 거의 다 가서 그녀는 불현듯 방 앞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새벽에 그의 사진을 불태웠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그 자리에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검은 재가 조금 흩어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쉽게 일어섰다. 뒷마당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녀는 문 옆에 하얀 개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쳐다보자 하얀 개는 경계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노란 털 한 가닥 없이 새하얀 개의 등 위에 검은 재가 몇 개 올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당 안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짐작대로 벌써 마당 귀퉁이에서 수컷들이 이쪽을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다. 흐린 날, 서울이 가까워오자 FM 방송이 또렷하게 잡혔다. 구름이 잔뜩 낀 날씨인데요. 이렇게 흐린 날 듣기 좋은 음악으로 골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구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그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났다. 기상청은 한랭 전선이 지나갈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구름 두께가 평시보다 2배 이상 두꺼운 10km 정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평시보다 2배 이상 두꺼운 10km. 그렇다면 보통 때에도 구름 두께는 5km나 된다는 말이다. 머리 위에 늘 5km나 되는 구름이 쌓여 있어 보지 못했던 것일까? 타인 속의 허상을.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했었지.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것이 사랑의 본색일 뿐인데. 서울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 휴게소에서 그녀는 국수를 사 먹었다. 문득 생각이 나서 그녀는 핸드백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호출기를 꺼낸 뒤 빼놓았던 전지를 다시 끼웠다. 국수를 다 먹고 나서 종이커피를 한 잔 뽑아드는데 기다렸다는 듯 호출기가 우러댔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너 지금 어디야?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는 쉴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내가 이놈의 삐삐를 하루에 몇 번씩 친줄 알아? 전화는 또 그게 뭐냐? 전화를 했으면 있는 데나 말을 해줄 것이지.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떡해? 그러고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아무튼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어디야? 별일 없는 거지? 7시에 기다릴게. 거기 알지? 그녀는 어린 시절 어린이 잡지에서 읽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 세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 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무조건 많다예요. 셋부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믿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셋부터는 다 똑같다. 그도 세 번째 남자 중의 하나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 생각을 하느라고 잠시 대답이 늦어졌던 것 뿐이었으므로 그녀는 천천히 입을 뗐다. 알고 있어. 그래, 그럼 이따가 봐.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온 그녀는 서울 쪽을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그녀가 진입해 들어갈 도시의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세 번째 남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첫 번째로 만나는 세 번째 남자는 아마 지금 손목시계를 힐끗 쳐다본 다음 머리카락을 한번 썰어 넘기고 나서 다시 책상 위의 펜을 집어들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라는 타인에 대해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